단백질. 아, 콩은 단백질. 단백질. 그리고 콩은 열매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이름을 이송이라고 하고 콩을 많이 쓴 거는 콩은 열매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나는 정말 내 이름에 열매를 맺고 싶다. 또내 삶에서 열매를 이제 보고 싶다. 그런 의미가 있고요. 여기도 지금 빨간 토마토를 갖다 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보면 송자는 어떻게 보면 중년까지고 이쪽은 말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 말년에는 정말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열매가 아주 더 커졌잖아요. 열매가 커지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. 그래서 선생님 이름에서는 정말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또 이렇게 콩을 많이 썼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지금 요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딱 감았잖아요.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? 이거 뭐 같아요? 딱 이제 좀 안정, 모았어요, 예, 그죠? 안정감 그래서 있고, 선생님 예.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모아지고 하나가 되고 또 흩어졌던 것을 모으려고 하는 무의식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창의놀이가 아니라 제가 이제 테라피식으로 푸는데 이게 그냥 갔다가 못 재는 것 같지만 다 무의식이 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삶 가운데서는 이제는 이렇게 콩이 열매가 많이 모아져서 이렇게 이제 흩어졌던 것도 다 모아서 감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. 여기까지입니다.